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어느 늦은 밤 이라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밤이라고요? One red night. 아, 무슨 소리야. Okay, I see you soon. 아, 곧 보자, 친구.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회사에 혼자 남았는데 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아, 나 음란막인가? 살색만 보면 뭔가 다 이상하게 연관이 돼 보여. 손보 아, 고어물도 싫어하진 않은데 뭔가 저거는 딱히. 아니요, DLC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두 개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온다네요. 원래 챗 늦게 떠요.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영어의 공포가 시작됐는데, 일단 하이딩이 숨는 거죠. 좋습니다. 비켜봐, 잠시만. 이거 어떻게 끄니? 이건 게임을 나가는 콜. 쪽지야, 사라져 친구. 이거 누르면 게임 꺼지는 거 아니야? 친구? 야, 비켜! 야, 비켜! 이 쪽지가 내 머리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F1 누르래요? F1 누르라는 게 어딨지? 아, 위에서도 있구나. 아, 몰랐어. 아, 너무 조그맣게 쓴 거 아니냐, 저거? 나 저 영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로버트의 사무실이래요. 어디 간 거지? 미안해요. 저 글씨가 조그매서 보질 못했습니다. F1이 도움말이고,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컴퓨터를 누를 수 있네요. 이 영어를 칠 수 있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게임이네요. 재영님 어서시고요. 예, LMD 이런 거는, LMB 이런 거는요, 마우스 왼쪽 오른쪽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복사기. 누가 자동 출력되는데? 여기 사무실인가 봐. 우리 사무실인가 봐. 아무것도 없네요. 갑툭튀 나오냐고요? 귀신 나오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허, 부엌이다. 역시 피곤할 땐 커피 한 잔이 최고지. 원샷! 뭐야, 왜 마시질 못하니? 뛰는 게, 와, 여기 심각한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야! 4초밖에 못 달려! 토끼 같은 남자네. 일하러 가야겠대요? 일하러 다시 가래? 커피 마셨으니까 일을 해야겠지. 기훈님 어서오세요. I see you. 누가 날 보고 있대요. 이런 외롭지가 않죠. 진짜 뭔가 무섭거나 그럴 때 이렇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는 무섭잖아. 아무 혼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날 보고 있다니까 난 자신감을 얻었어. 난 이제 무섭지 않아.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사무실에 나 말고 누군가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러면 이제 당당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에 혼자 있고 무서우면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자기 방에 자기 말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무서움이 덜합니다. 남녀 화장실이 공동이네? 아니 이런 좋은, 아니 이런 좀 배려가 안 된 화장실을 봤나? 그렇지 않습니까? 잠금도 없어. 이거 혹시나 막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 사람 딱 들어왔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열다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어떡해.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 아, 더 무섭다고요? 왜지? 열쇠가 있네요. 넌 내 거야. 아, 이게 로버트 이제 사무실의 열쇠인가봐요. 뭐야. 사무실이 좋네. 막 자동으로 커튼이 올라가네. 블라인드가. 이거여서 와. 아, 이거 서랍이나 커빈에 다 열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예 뭘 야해요. 야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걱정한 거지. 똥 싸는 데만 나다니. 약간 냄새 막 나고. 아, 저기 냄새 좀 나네요. 저는 그런 냄새 되게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 와중에 작업 멘트 걸고. 일단 로봇을 세면 저기잖아. 오른쪽이잖아. 사용했대요. 뭐야? 저 왜 빨간 글씨야? I heard and hear her knock on the door. 걔가 노크라면 문을 열어주라고? 데빌인들.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열어주지 말라는 거야? 열어줘. 전화. 왜 받지를 못하니? 이 전화가 아닌가? 아! 이쪽 전화가 아닌가 봐. 아, 문에 노크하는 걸 들었대요? 메인가? 메이가 쫓아오는 건가? 아니, 어떤 여자가 신음내고 가는데요? 뭐야 이거? 주인공이 부러운 게임인가? 저를 보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또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날 너무 좋아하시네. 아닌가? 화낸 건가? 약간 아이씨 막 이런 거를 이제 착각한 건가? 일단 뭐 해야 되죠 이제? 아 변태한테 찍힌 겁니까? 책상 아래로 숨으라고요? 왜? 왜 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숨고 그러면 안 돼요. 공포 게임의 진리는요. 당당한 자신감. 당당한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놀라고 그러면 끝도 없기 때문에. 와! 아유. 집에 모기가 있네. 이거 왜 열어준 거지? 뭐야, 풍선 생겼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문 닫히는 소리야, 이거 설마? 뭐야. 문 닫히는 소리야? 나 한번 실험해봐. 이런 거는 한번 해봐야지 이제 적성이 풀려요. 무슨 1초 늦게 소리가 나냐. 볼펜으로 공격하. 볼펜으로, 죽어라! 이러면서. 말뚝 대신, 이런 볼펜으로. 오케이. 콤프라이트 있네요. 저거 먹고 호랑이 기운 쏟아가 쏟아가지고 때려잡으면 되는 부분인가. 스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막히면 알려주세요. 어이 뭐야? 전현이야. 아니 저 여자야. 좋아. 저 여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하, 주제를 알아야지. 제가 막 넘어가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좀 안 나. 저가 여기 이 게임 한 지가 벌써 2년 반 전인데, 2년 반에 한 번 해본 게임을 내가 기억할 리가 없잖아. 뭐야. 가운데 나선화 생겼어, 뭐야! 일단 문 닫아. 문 닫고. 아니, 숨으라니까 왜 앉아있어? 왜 이리 여유로워, 너? 숨는 거 어떻게 하냐? 숨는 거 어떻게 해? 시눌렀더니 숨어졌어. 숨은이 없어졌다. 나는 또 뭐야? 왜 나가질 못하니? 연습 좀 할게요. 숨는 게? 컨트롤, 알트. 왼쪽 마우스군요. 오케이. 뒤에 벌레 있다고요?
좋아 좋아. 아이 껌이네. 뭐 숨을 수 있으면 뭐 어? 깰 수 있는 게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 이제 뭐 해야 되냐 근데? 나 달릴 수 있는데 3초밖에 못 달리지. 맞아, 회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안 무서워 나. 이런 게임 저는 잘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로봇 사무실을 조사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쫓아오는 게임 맞는 것 같아요. 와서 가서 야, 이거 문 열고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거지 같은. 아니 우리 회사를 내가 왜 못 나가냐? 어 쪽지. It's a note. Check my 뭐야 드로. 아 저거 서랍 서랍을 여, 어 체크해 보래요. 어. 어 불빛은 너의 친구라고 했는데? 불빛은 나의 친구? 너 내 친구니? 친구가 죽었어! 영웅은 죽지 않아요. 좋아. 혼자 놀기 개고수. 아니 어쩌라고. 불빛이 내 친구를 어떡하라고. 이 밑에 칸은 못 넣어요? R은 로버트겠죠. 친구야? 손전등 찾으라고요? 손전등이 어딨는데? 내 친구 어딨어? 내 친구 어딨는데요? 문 닫으라고요? 에이 환기가 안 되잖아요. 환기는 중요하다고요? 사무실에 냄새나면 그거는 또 안 좋기 때문에. 손전등 찾으러 다녀봅시다. 문 닫고 찾으라고요? 에이 남자가? 남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남자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손전등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만 손전등 안 보이네. 내 생각엔 아 로버트 서랍 뒤지면 나온다고요? 돌아가겠습니다. 귀신이 빚 있는 곳을 못 와요? 멍청하네. 그런 귀신 무서워할 필요 있냐? 어, 아 안 아픕니다. 어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뭐냐 어? 불빛 있으면 못 오는 귀신. 그런 귀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니 서랍 조사하면 나온다며. 이 두 개가 서랍밖에 못 여는데? 밑에 서랍을 또 열 수가 있나? 잠시만요 노력해볼게요. 나의 노력이 서랍에 다. 아 이.. 야 이.. 야 비켜라. 아 여기 숨어 있었어. 오케이. 배터리가 없대요. 배터리를 어 노 배터리. 어 좋아요. 총아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켜.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니까진 놈 나와 봤자라고. 소리 왜 다시나? 왜 노래 소리 안 끊나? 아 문유님 어서 오세요. 애깅님 어서 와요. 성민님 어서 와요. 아니 무슨 할머니 나왔는데? 남자는 숨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남자가 숨을 수 있지. 남녀 차별 발언입니까 여러분들? 마이 프레셔스. 비켜. 이거 미연시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주혜님 어서요. 야, 근데 배터리 찾았는데. 아니, 하나를 더 찾아야 돼, 배터리? 세상에, 마상에. 아, 막 심장 소리 들려. 지금 내 심장 뛰고 있니? 배터리 있는데 놓쳤어요. 배터리 어디 있는데요? 로봇 사무실 서랍 다시 보라고요? 게임 제목 어느 늦은 밤입니다. 재홍님 어서 오세요. 트위치가 조금 오늘 끊긴다 하더라고요. 트위치 분들은 오늘 그 뭐냐 유튜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랍에? 화장실에 건전지 있어요? 나 널 믿었다 보바야. 화장실에 건전지가 없는 순간 너의 이름은 보바가 아니라 바보로 바뀐다. 알겠습니까? 캠프리님 얼굴 옆에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 의자가 길박하고 있어. 님은 보바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화질 좋죠. 아 뭐야 아직도 배터리 못 써? 배터리 몇 개 필요한 거야? 아니 이러니까 배터리는 에너자이저를 써야지. 아야! 어머님! 아버님! 잠시 왜 너 그.. 너 왜 그쪽에서 나오냐? 내가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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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로 가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너는 못 오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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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아 이거 엔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엔딩 봐야죠. 수빈님 어서오세요. 첫 번째 칸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게 어떤 방이에요? 네 개나 필요해요, 배터리가? 이게 내가 보기에 주인공이 럭스인 것 같아요. 빛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되니까. 빛으로 강타해요? 막 이렇게 후레쉬로 때리면 되는 거겠지. 이게 이 노이즈가 사라져야지 귀신이 가는 건가 봐. 잡히면 죽는 걸 거예요. 왜 안 가냐 쟤는? 네가 안 가면 내가 어? 임마 쫄 것 같아 임마? 자식 봐봐요. 내가 나오니까 지금 친 거 봐봐. 뭐지? 기분 나쁘네. 귀신도 도망가는 사람이라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설마 빛이 많아서 못 움직인 이 셀카 진짜 못 찍는다. 저런 사진이 왜 보여주는 거야? 관종인가? 보영님 어서요. 여러분 배터리가 또 어딨죠? 첫 번째 배터리 찾은 아래쪽에 있다고요? 첫 번째 배터리 찾은 곳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범모님 어서와요. 나의 아! 아이 잠시만 잠시만 이거 좀 너무한다 이거 좀 너무한다 이거 좀 왜 나 숨었잖아.
아하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진짜. 나 게임 오버 안 당했어. 맞습니까? 게임을 뛰어넘었어요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 게임을 뛰어넘었습니다. 하! 게임 오버를 뛰어넘는 남자. 아, 여기도 숨을 수 있어. 쩐다. 여기서 쳐진 것 같은데 첫 번째 서랍에 배터리 없는데요? 아니 배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배터리 있는 거 아시는 분? 배터리 있는 거 아시는 분? 어? 나이스. 아 이제 슬슬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배터리를 몇 개를 모아야 되는 거야.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라스트 하나 아시는 분? 화장실에서 하나 찾았고 저기 두 개 문에서 하나하나씩 찾았고 요 문은 없는 것 같고. 조동현님 어서와요. 아니 이런 곳에 갇혔다가 숨을 곳 없으면. 아 여기 숨을 곳 있구나. 배터리야 있을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와, 이 많은 서랍 중에 딱 하나 열었더니 배터리 나왔어. 난 천재가 분명해. 나 이제 솔직히 4개면 켜질만 하다, 배터리. 이번에도 안 켜. 퍼펙트 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될까? 귀신한테 빛으로 강타하면 되는 건가? 유리로 된 회의실에 있다고요? 내가 벌써 배터리 다 먹었는데. 어느 늦은 밤이라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요. 앉으라고요? 뭐지? 누가 의자 뽑아줬는데? 빼줬는데? 아 미안해요 조준현님. 정수님 잘 가요. 이거 스토리요? 저를 좋아하는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난 항상 자기를 볼 거라면서. 근데 저를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얼굴이 이래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숨고 있습니다. 김대현 어서요. 코드 같은 거 알아내서 컴퓨터 쳐 한다고요? 이거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나오면 찾아야 돼요. 좋았어. 나갑시다. 아 이거 왜 노이즈가 안 끝나냐? 지금이다. 이제 뭔가 궁금하면 허! 열쇠 생겼어. 이 키는 이제 제 겁니다. 아 이 키로? 이 키로 귀신을 때려? 죽여? 좋았어. 이거는 무슨 키? 아 저 옆에 키군요. 좋습니다.
이 게임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공포 게임이에요. 비상구르는 거예요? 요기문 아니었어? 야래 야래.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싶어서 모르는 척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랐다. 아 근데 귀신이 너무 오래 있어. 좀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거의 지금 방금 바람과 같았어요. 상남자의 모습 맞습니다. 안 숨으면 잡히나요? 아까 문 뚫고 오더라고. 손전등은 뭐 불 꺼지면 쓰라고 해가지고 아끼고 있어요. 배터리 한계가 있겠지. 아까 보니까 너무 늦게 숨어서 죽을 뻔했어요.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잠을 많이 잤거든요. 아 이 앞에 벌레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화면 거슬린다. 근데 노래 끝났으면 나가도 되지 않을까? 난 날 믿는다. 그래 이거 노래 끝나면 나가도 돼. 내가 보기엔 그래 100%야. 노래가 끝났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돼! 사라져라! 숨어버리기? 노이즈가 심해졌죠. 괜히 까불었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앞에 왔다. 앞에 왔죠.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오, 야 이러니까 제일 밑에 칸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이제 이걸 이제 알았다. 아니 누가 말 안 된다 했습니까? 진짜 어이없네. 저는요 세상에 그렇게 확정 짓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세상일은 모르는 건데 혹시 막 혹시 모르는 일 같은 것도 에이 된다니까 그럴 리 없어 막 이렇게 확정 짓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여기 아니잖아. 아 내가 이걸 왜 눌러? 아 갑자기 궁금했어요. 저 여자가 왜 쫓아오는 거죠? 뭐 저의 인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디 열쇠야? 아니 비상구 열쇠라면서요. 어디 가야 되니? 어 열렸어. 아니 뭐니 너 나랑 놀락하니? 너 나랑 장난하니? 도망가 버리기? 야! 빛으로! 빛으로 각다해요. 어허허 마마마마 연기 생겨 연기 생겨 연기 생겨. 불타올라라! 죽어! 징발해! 우리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 하나님! 좀만 더 또 하면 난 분명 죽었을 거야. 난 분명 저 여자의 남편이 됐어. 오 뭐야? 스텔라. 차원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 야 왜 이리 어두워? 어 뭐야 야 되게 무서워졌어요 분위기. 세상 전화 왔어. 이건가? 아니 왜 숨어 받아 전화를 받아! 이 전화 아니에요? 하나네.
방금 시오스의 세계로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야, 나 이제 배터리 없는데? 아, 야, 후레쉽 깜빡거려,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내 사무실 같은데. 그거다. 뭐라 시부리는 거야, 쟤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 빛도 없어. 혹시나 배터리 줄 사람 불을 켤 수 있나? 촛불을 찾아야 한다고요? 로버트가 주지 않을까? 우리 로버트? 뭐든지 나한테 나눠주는 로버트. 저 촛불 아니에요? 'She won't let you live'래요. 좋았어요. 그녀는 원한대요. 제가 떠나기를? 남아있길 원한다. 떠나길 원한다. 떠나는 걸 원하는 거겠죠. 촛불은 소파 밑에 있다고요? 소파 밑이 어딘데? 아, 남기를 바라는 거래요? 아, 그렇군요. 절 놓고 떠나지 않는데요. 날 많이 좋아했나봐. 로버트 방에 있어요? 아, 그녀가 안 보내줄 거래요. 집착년에? 집착 열나하네요. 여기 왔는데 뭐요? 여기 촛불 만져지는구나. 어, 캔들. 좋아요. 불은 어떻게 붙여? 아니, 여기에 불을 붙일 게 필요한데. 링링이요? 링링이는 저희 매니저 이름입니다. 여기에 불 붙일 라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라이터. 아, 배터리 다 닳았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 분위기 완전 무서워졌어. 라이터 있으신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아니, 로봇 책상 위에서 촛불은 구했는데 라이터가 없다니까요. 회사에 불을 아, 주방. 아, 라이터를 쓸 필요가 없겠지. 주방에서 그냥 불을 붙이면 되겠다. 여러분 천재군요. 주방에 불 붙이는 게 없는데 가스레인지가 없어. 아니잖아. 주인공 사무실? 이것은 어느 늦은 밤에 할머니 귀신과 AVI라는 게임입니다. 맞아, 그래도 할머니가 갑자기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아, 저기있다. I got it, I got it. 어, 지포 라이터. 이것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지요. 어, 또 천님, 천님, 저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후 불면 이제 도깨비 나오는 부분인가요? 어, 다른 게 없는데? 있으나 마난데요? 이제 뭐하라고. 정말 세상 쓸모없네. 이제 이거 후 불면
촛불 시위 가면 되는 건가? 근데 전현이 날 안 보내줘. 몹시 곤란하군. 투루더 캔들! 캔들을 던지래! 귀신! 어디 던져! 어디 던져! 어떻게 던져! 뭐에 던져! 이거 빨리 말해봐요! 뭘 어떻게 던져요? 귀신한테 던져? 그냥 던져? 어! 던졌어! 야, 정말 회사에 불장난했어, 얘! 이게 뭐람! 정말 귀신 잡으려고 회사 불태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 불 꺼야 되는 거 아니냐? 불 닿으면 죽을 것 같아. 따뜻해. 아, 키로 열었던 목조에 소화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다음 날에 해고. 아휴, 어떻게 오늘 회사 취업자리인데, 취직자리인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다니. 아, 근데 귀신 잡아줬으면 나한테 반대로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막 포상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 끌어갑시다. 일단 제가 소화기 사용법을 배웠죠. 일단 안전핀을 뽑아주신 다음에 호스를 불 쪽에 갖다 대시고 보시면은 소화기 내는 소리 왜 이래? 누가 흡입하는 것 같아요. 언제 꺼져 이거? 누가 막 진짜 빨대로 막 이러면서. 야, 이제 어디 가냐? 귀신도 잡았겠다. 나 이제 자유 아니야? 프리덤 아니야? 헤헥. 마무리 잡아야지. 아, 로봇 사무실. 막힐 때는 로봇 사무실로 가면 되는군요. 아, 저 불 껐는데 왜 도깨비 안 오냐? 아임 오프닝 더 도어 비 세이프 마이 프렌드 라고 하네요. 저 문이 안전하다고? 저쪽에 있는 분 말하는 건가? 이어폰님 어서와요. 여러분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문이 안전하다는 건가? 그럼 어떤 문을 열어준다는 거지? 어디로? 저기 탈출해요? 아니면 저쪽에 문 하나 더 있는 곳으로 탈출해요? 저쪽이다, 저쪽. 이쪽이 분명해. 이쪽이 탈출하는 곳일 거야.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아. 고마워, 로봇! 넌 죽었지만 난 살 거야! 결혼도 못하고 죽일 순 없지. You survived the night and escaped the threat of the Black Widow. Unfortunately, you found no clues.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Will you be back tomorrow? 여기 해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칼퇴근하고 회사 잘렸네요. 인생. 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원 레이트 나이트라는 어느 늦은 밤이라는 게임
깼고요. 탈출 엔딩 봤네요. 네,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눌러주신 감사하고요. 예, 여기서 오늘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